오늘의 게임 블룸타운 어 디프런트 스토리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슨 도서관에서 만나자 했거든. 도서관 가기 전에 들판 한 번만 갔다. 아 모르겠다. 일단 얘한테 말 걸어야겠다. 오늘은 정원 가꾸기에 딱 좋은 날이거든. 초정원 사이게 해줄 좋은 눈도 없어. 한 번에 둘 이상의 필요 를 넣지만 오히려 식물이 죽을 수 있거든. 안녕히. 아 맞다, 오늘 물 줘야 되지. 까먹을 뻔했다. 이런 거는 잊지 말고 제때제때 해줍시다. 오 이제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님 말고 일단은 하루 넘겼고 들판에 돌아가기보다는 도서관으로 한 번 더 가봅시다. 어차피 지금 10시 안 돼가지고 뭐냐 세탁소는 안 열렸어. 어 뭐야 막혀있는데? 아 위쪽 길이 있네. 위쪽 길로 가야겠다 그러면. 여기 가시겠지? 어 된다. 어 들어왔습니다. 일단 맵을 좀 봐야겠다. 여기 안으로 들어왔고. 오 뭐야 저거 되게 신기한 게 하나 있다. 십자 말풀이. 신의 보석이라고는 뜻의 쇼셔니어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는 주의 이름. 네바다, 아이다호, 엘라베마. 아이다호? 오예 정답이야. 두 개. 야, 운 나 되게 좋다. 지력 벌써 레벨업. 나바호 스타일이야. 귀여워. 어, 뭐야, 여기. 멋진 곳이야. 언젠가 누군가와 함께 와야겠어. 어, 뭐야, 너. 정말 안 들어. 진짜 독수리 같아. 물론,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먹이 줄 게 있나? 먹이 줄 게 없네. 물 샌다. 아니구나 이거 물 하는 거네. 오 여기 채스판 있다. 여기는 나무로 길이 막혀져 있고 여기 못하네. 어디야 저기 뒤에 뭐 있다. 이거 뭐야 이거 뒤에 표식. 그리고 여기엔 뭐가 있을까? 자자 다람쥐가 우리를 위해 뭘 숨겨뒀을까? 어, 여기에도 깨 있다. 어, 잠깐만, 탭. 지금 다리 쪽인데. 어, 있고. 여기도 이거 있다. 어, 고양이다. 아, 뭐 아무것도 못하네. 일단 저기 길 막고 있는 얘랑 한번 해보자. 배짱 한번 해보자. 마, 자식이나! 랄랄랄랄라! 에밀리 더 백조 킬러에게 경례하지 못할까? 오. 배짱이 올라갔고. 어, 여기 또 있다. 아이, 쉬고 있는 애들한테는 하지 말고. 어, 뭐야, 이 길이 되게. 오 요렇게 있구나. 잠깐만. 오 맵 겁나 넓은데 여기? 어 바나나 칩 숨겨놨다. 뭐야 이런 게 진짜 나오네. 미로 한번 돌아볼게요. 아 여기 길 막혀있다. 어, 그러면은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지? 반대쪽으로 가야 되나? 오른쪽에 길이 있었던가? 그럼 오른쪽으로
오른쪽 이쪽으로 한번 가보고, 오쪽에 아래 무슨 하수구가 있네. 어디 보자. 여기는 길이 아마 막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뭐야 여기 구멍 좀 봐. 열나게 크네. 이건 뭐지? 배짱? 지력이 올라갔네. 바보 같은 생각이지만 낚싯대로 은방을 낚아서 끌어올려 보면 어떨까? 나중에 여기 한번 와봐야겠다. 그러면 아마 여기 가운데가 미로의 끝지점, 인 것 같고요. 저거 비버 이 친구도 한번. 아 뭐야 얘 애초에 뭐 아무것도 안 됐네. 얘 내가 어디서 왔지? 아 그래 저기도 한번 가야 돼. 우물이랑 저 음반 레코드. 이거 뭐야? 우물이 있긴 한데 나중에 저 나무 같은 거 치울 수 있으면 해봐야겠다. 가자. 지금 우리 여기 아래쪽 호수 쪽으로 가야 돼. 호수 쪽으로 와서 구매. 젤리 같은 거 있고. 노인에게 말을 걸어봅시다. 안녕하세요? 안녕. 실례지만 혹시 예술 가세요? 그건 왜? 포스터와 벽화름 지긋지긋할 정도로 그렸지. 인상파 그림이 필요해서요. 그거야 그럼이지. 돈 받는다면 얼마든지 그려주면. 얼마죠? 3달러란다. 고민해봐야겠어요. 너무 비싸. 말 걸어봐. 안녕하세요. 야구장의 문을 연 열쇠를 갖고 있나? 아 야구 말이구나. 애들이 참 겁도 없다니까. 그 야구장에 가는 소문이 무섭지 않아도 아니?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그래 문제 있고 말고. 거기서 애들이 사라지거나 죽었단다. 할 것도 없는 텅 빈 곳인데 말인다. 경찰은 범인을 못 찾았고 결국 폐쇄했지. 열쇠는 구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사는 피터슨 부부가 맡기로 했고 지금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그렇겠지. 아무튼 피터슨이 제정신이라면 열쇠를 내놓을 일도 절대로 없을 거야. 그 구장은 어딘가 좀 이상한 곳이거든요. 예술가? 그림 연구. 공짜로 줄 수도 있단다. 대신에 약속 하나 해줘야 해. 내 후계자가 되어 최소한 한 작품은 그려주련? 내 유산이 사라지지 않도록 말이다. 공짜요? 좋아요. 약속할게요. 박물관 전시회에 걸어도 될 만한 작품을 그릴게요. 알았다. 네 말을 믿어보마. 오 그림 도구. 오, 이 사람이 아마도 화가 같고 피에로 있다. 어? 여기 뭐 있던데? 미드웨스트의 강을 따라 2500마일 이상 카누를 타고 탐험한 자크 마르게트. 혹시 카누를 타는 동안 가발 때문에 이게 귀찮지 않았으려나? 여기 상점에서 물건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실망하셨나요? 그렇다면 전당포로 오시죠. 공원에서 서쪽 출구로 오시면 여러분의 고물을 적당한 가격에 매각할 수 있습니다. 마을 소녀 세라 웨스트필드의 실종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블룸타운 읍내입니다. 어떤 정보든 기다립니다. 어 여기 무슨 뱀 같은 게 하나 있네. 얘 뭐야 얘 여기서. 아 아이스크림. 그리고 이 친구 한번 말. 뭐야 이거 지렁이인가? 일단은 지금 여기 왔으니까 도서관에서 메인 퀘스트 하면 될 듯? 근데 달러는 어디서 얻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 여기 테디베어다. 아무것도 못하네. 여기가 아마 도서관인 것 같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정말로 왔네. 어떻게 거절하겠어. 그렇지. 아무튼 얼른 본론으로 들어가자. 블룸타운의 전설이라는 책을 찾아야 하는데 사서인 그레이시한테 물어보면 돼. 안녕 얘들아. 오 왜 그러니. 꼭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애매나 사서 말인데 저 모습은 진짜 아니야 정말로. 왜 그래. 늘 보는 친절한 사서 그레이시인걸.
내가 요만할 때는 애들을 모아놓고 잘자요 달님을 읽어주곤 했어. 그렇구나. 내가 망상이라 했나봐. 뭐든 간에 얼른 책을 꺼내기나 하자. 얘기. 어린이용 안내문. 관계자 여러분, 우리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요? 야구장을 당장 재개장해야 해요. 놀이터에 늙고 커다란 애벌레가 있어서 나뭇가지로 콕콕 찔렀어요. 운영 공고.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입니다. 호기심 많은 분께 매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퀴즈쇼 미국의 황금 최신 시즌을 시청하세요. 언제라고? 잠깐만. 토요일 날? 오케이. 혹시 공룡에 관해서 아세요? 여기 안쪽 방에 백과사전이 있을 거야. 아래로 내려가서 관심 가는 것들을 살펴보렴. 아니요, 괜찮아요. 전 살아있는 공룡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 예, 미안하지만 살아있는 공룡 어디에도 없을 거야. 하지만 공룡의 직계 후손이라면 찾을 수 있지. 도매 말씀이세요? 아니다. 혹시 뱀인가요? 아니, 새란다. 현존하는 어떤 새도 공룡의 직계 후손이기에 살아있는 공룡으로 부를 수 있긴 해. 아하, 고마워요, 그레이지. 아니야, 너처럼 호기심 많은 아이들을 돕는 게 내일인걸? 전설 빌을 수 있죠? 후, 우리 초면이지 이름이 뭐니? 에밀리예요. 난 그레이인다. 만나서 반가워. 그러면 그 책의 재고를 좀 확인해 볼게. 복도에 있는 탁자에 있을 거야. 마음껏 꺼내서 읽으렴? 하지만 대여해서 집에서 읽으려면 이곳에서 함께 지내는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직접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해서 네 신뢰도를 증명해야 해. 친할아버지라도 상관없나요? 당연하지. 고마워요, 그레이시. 천만에 지식을 구하는 아이들을 돕는 게 내가 살아가는 기쁨인걸? 참, 혹시 주말 독서 모임에 관해서 아니? 일요일이 되면 입구 왼쪽 방에서 북클럽이 열린단다. 꼭 참석해 보려무나. 오케이. 금요일 날이랑 토요일 날 여기 오면 되겠다. 상호작용. 이럴 때가 아니다. 책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나? 다른데. 영군 장군과 이로커의 부족 사이에 맺은 계약서 원본이야. 대단해. 아즈텍 민물의 일종이야. 좀 이상하게 생긴 게 정말로 외계인과 접촉했을지도 모르겠어. 이 석판에는 상형 문자가 새겨져 있어. 바다 밑바닥에서 잠자는 양치기에 관한 내용이래. 말도 안 돼. 엄청 오래된 책이야. 더 부패하지 않도록 특별한 용기에 담아서 보존했어. 근데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잠깐만. 책을 찾으라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데? 잠깐만. 책. 어디서 찾는 거야? 이거 다시 얘기해보자. 저기요? 길이 왜안 열려 있죠? 현대에 만든 모조품이 분명해. 요건가? 유령이나 악마에 관한 부분을 펼쳐서 살펴봐. 눈이 띈 내용이니? 응, 찾는 중이야. 저기 파란색 욕과 걸어다니는 구루터기 쟤들이랑 싸웠어. 이 책은 빈 페이지가 많아. 독자가 내용을 채우기라도 바란 것처럼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허락 맡았으니 확인해보면 되지 않겠니? 우리가 알아야 하는 모든 걸 거기에다 적는 거야. 아하, 그럼 되겠다. 일단 읽어보자. 인간을 산채로 서서히 집어삼키는 악마를 누구든 내면에 들수 있다는데? 그렇구나. 그래도 매일 칫솔질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니라서 다행이네. 젠장! 뭔가 동화 같은 이야기야. 너도 네가 읽은 전부를 믿진 않지? 그렇지. 아무튼 세라의 실종에 관한 증거를 찾아보자. 만약 악마를 찾으면 책 내용은 사실이고 넌 믿지 않... 눈이 좋고 매부 좋고네. 널 정신병원에 보내지 않겠어. 진심이야. 프랭크의 통신을 엿듣고 경찰이 발견한 증거를 찾아봐. 야, 겠어. 그럼 전화할게. 그렇게 하자. 할아버지가 돌아오라고 하셨으니 슬슬 가봐야겠어. 전화 기다릴게. 오케이. 혼나는 건 싫어. 아는 것이 힘. 여기가 아마 전당포인가? 영화관이네. 이럴 때 아니고. 체육관. 얘기해보자. 여행 처음이지? 아니요. 맞아요. 처음 왔어요. 오, 드디어 나태한 삶에 벗어나는 거니 다행이로구나.
여기서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대신 너희 아버지 세대가 꿈도 꾸지 못했던 체력을 얻을 수 있단다. 상호작용. 아, 이럴 때가 아니래요. 뭐 어쩔 수 없지. 잠깐만, 여기 체육관이고, 지금 요거 움직이면서 뭐 있는지 살펴봐야 되거든? 움직여서 여기에 뭐 체육관 있고 전당포 어디 있고 그런 걸 알아봐야 돼. 정말 대단한 인물이야. 만날 수 있으면 좋으려만. 여기 쭉 가볼까, 그냥? 음반점. 메모가 있어. 가게 닫았어요. 안식 기간입니다. 며칠 후에 다시 열 거예요. 꼭이요. 여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카페테리아가 있네. 상호작용. 강력하고 잘 고장나지 않는 진공광 앰프야. 음질은 어떨지 궁금해. 아이씨. 음악 선택. 이렇게 노래 한번 틀고 얘기해보자. 무슨 일로 왔니? 아, 아니에요. 그냥 구경 중이에요. 구매. 계란, 도넛. 오, 맞네요. 얘기. 맵이 너무 넓어도 너무 넓어. 엄청 넓네. 여기 아래쪽에는 길이 없는 것 같고, 등대 있다. 여기 해안가네. 나 등대 가보고 싶어. 진짜 가지네? 왜 가지지? 보물상자다. 안 열리네. 용광로랑 이런 것도 있고. 아, 못 올라가네. 여기 지하실 같은데. 일단은 저런 거 있는 것만 알아두고. 앉았다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오! 낚시꾼 아저씨. 드디어 나랑 같이 갈래요? 바닷가에서 기다리고 있어. 해지는 시간이 다가오네요. 응? 방해해서 미안해요. 몇 살이지? 대충 12살? 그 정도면 네 저녁 낚싯대를 마련해도 될 만하다만. 미끼. 아, 근데 나 낚싯대가 없는데. 낚시?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야. 여기서 낚시가 가능하네. 어우 씨. 쥐가 여기 있네. 이거 볼수 있다. 안 돼. 뉴스다, 뉴스 있다. 뉴스 한번 볼래. 안 되네. 옆에 이거는 못 보네. 여기 뭐배 타고 나갈 수 있는 곳 같은데. 우체국 빌리와 바다 코끼리 친구 콘스탄틴의 기념비야. 꼭 이렇게 말한 것 같다. 블룸타운에서 우체부로 일하고 나의 성공 시대에 시작됐다. 와, 그치. 지식 증가 7레벨. 구매. 핫도그도 판다. 잠깐만, 맵을 내가 엄청 많이 봤는데 저 위쪽을 한번 안 봤거든. 분수대도. 뭐야? 멈춰주네. 다행이다. 교통사고 당할 뻔했네. 씨, 깜짝아. 여기도 이렇게 막 지나다닐 수가 있네. 잠깐만, 길 쪽으로 이렇게 가면 되거든. 전당포. 아, 여기다. 사람이 말한. 누군가는 이걸 쓰레기라고 부르겠지. 하지만 내게는 보물이란다. 요거. 앵무새, 사라! 두개 사라! 시간 낭비 말고 얼른 사라! 고작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겠지? 내가 가르쳐 줄게. 다른 문구. 앵무새에게 다른 문구를 가르칠까요? 소요시간 40분. 재미난 문구. 내 말을 따라서 하렴. 드디어 이 몸에 익숙해진 것 같군. 자, 어서 해봐. 오야, 40분. 말해봐. 얘기해볼까? 바이닐 레코드 플레이어용 바늘을 찾고 있어요. 혹시 있을까요? 그럴 거야. 심지어 깎아줄 수도 있단다. 왜죠? 불량품은 필요 없는데요.
아니야, 그럴 리 있겠니. 공장에서 바로 나온 제품이라 티끌 하나 없단다. 근처에 음반점이 생긴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몇몇 물품을 처분하는 중이란다. 원래 5센트에 파는 바늘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공짜로 주마.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특별 행사지. 그렇게 해요. 앞으로도 자주 들릴게요. 퇴장 있어요? 어디 보자, 여기 있구나. 무척 낡았지만 말이야. 어때? 마음에 드니? 크기는 비둘기를 넣을 수 있을 만큼이면 돼요. 걸쇠는 멀쩡해 하고요. 꽤나 구체적 이로구나.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80센트만 내면 가져가도 좋아. 다음에요. 80센트? 나몇개 있는데. 잠깐 좀 보자. 아, 76? 아깝네. 식료품점. Grocery Store. 직접 읽을 책을 꺼냅니다. 제발. 이야, 됐다! 가장 위대한 수상. 뭐야? 아, 독서할 수 있나 봐. 얘기해 볼게요. 구매. 아, 구매가 바로 되네. 여기 뭐, 상호작용 할 거는 있나? 술이랑. 여기 사과 떨어져 있다. 사과 훔쳐. 나이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배짱도 줘야 해. 도망가, 도망가. 어우씨, 깜짝아. 아이스크림이라면 공원에 가보렴. 이건 어른한테 파는 상품이야. 전 벌써 12살인데요. 정말이니? 이야, 무척 동안이로구나. 고마워요. 네 오늘 시험한 거자 돈을 쓰겠다는데 그걸 누가 말리시겠어? 복권에는 어떤 규칙이 있나요? 아주 간단한 규칙이 있던다. 복권을 구매하고 저렴한 거, 보통 가격대, 비싼 게 있지. 당첨되면 당첨금을 받을 수 있어. 비싼 복권일수록 당첨금 액수도 커진단다. 하지만 하루에 한 장만 살수 있어. 당첨이 너무 많이 나오면 난 파산할 테니까. 저렴한 복권 비용은 50. 비싸요. 꽃가게 구매. 꽃을, 요런 걸살 수가 있네. 오케이, 오케이. 여기는 뭐 새로 나온 거 없나? 이러면은 나다 살펴봤지. 잠깐만요. 여기서 궁금한데. 여기서 위쪽으로 갈수 없나? 여기 말고. 뭐야. 열린 데도 있다, 지금. 일단 좀 돌아다녀 보자. 지금 우리 퀘스트 찾아야 되는데, 퀘스트. 비둘기 넣을. 뒤로. 체스터에게 그림 도구지. 체스터가 누구지? 잠깐만. 특성 매력. 우정 레머나 포획 전기 중앙영화관 재즈클럽 로클럽 끈기 재즈클럽 로클럽 사격장에서 할수 있고 우정 체스터 지력 휴거와 할수 있고 십자발풀이 읽기 북클럽 이렇게 해서 할수 있고 포획 얼음 요거는 루스랑 친해질 수 있고 만들기 정원 가꾸기 청소하기 하면은 바람 헬스장 가고 싶은데 얘안 된다 그랬지? 그럼 집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 되나? 잠깐만 여기 도서관이지? 박물관? 야, 박물관 나안 가봤잖아. 가보자. 비웰치과학 역사 박물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가 안 나와 있네. 이상해. 열릴 줄 알았는데 안 열리네. 그럼 일단 박물관까지 살펴봤고 가면 될것 같아요. 안 된대요. 지금 친구랑 이거 했으니까 끝나는 건 싫어. 집에 일단 가보고 3장을 80달러로 사야 되고 체스터가 누구더라?
이거는 했고, 이거 커다란 집에 가서 해야 되고, 위임장 받아야 되고, 가자. 천천히 하나씩 하면 돼. 잠깐만, 근데 여기가 가기 전에 오렌지 주스 하나 먹고 갈게요. 야, 그로스리 열렸다. 들어가자. 아, 여기 위쪽이구나. 아래쪽 가자, 아래쪽. 아마 여기 열렸을걸? 아, 뭐야, 정오? 아니, 이씨, 넘어갔네. 아, 왜 이렇게 시간이 빡빡해? 아니, 4시간만 운영을 하고도 살아남을 수가 있어? 그럼 상관없긴 한데. 말할 필요 없다는 친구. 심지어 재고 가격도 책정도 점점 어려지고 있다네. 이번 일로 얻은 위계양이 도무지 사라지지를 않아. 아이고. 그러니까 조세를 쓰라고 했잖은가. 자네도 숨좀 돌려야 하지. 그래, 자네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구먼. 슬슬 그래야 할것 같네. 아, 맞지 맞구나. 이 아이는 내 손녀 에밀리 일세. 조수로 쓰면 꼼꼼하게 자를 걸세. 안녕 에밀리, 나는 러블리라 한다. 우리 사무실에서 일을 도와주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다. 앞으로 너와 네 동생에게는 용돈을 주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할게한 분도 없는 것보다는 낫죠 뭐. 내 가게는 박물관 북쪽 전당포는 왼쪽에 센트럴 디스트릭트에 있단다. 거기로 오거라. 해야 할 일? 과 근무 시간 봉급에 대해 의논하셨구나. 들르기를 잘했구먼. 감사하네 친구. 고맙구나 에밀리. 또 보세. 안녕히 가세요 러블리 씨. 또 보셌나. 제가 받을게요. 제발 좀 그리다오. 지금은 다른 사람과 말안 섞고 싶으니 말이야. 안녕 레모나. 응 안녕. 글쎄 점심 때 프랭크가 동료랑 대하는 걸 워키토키로 들었거든. 경찰은 모두 신문을 마쳤고 세라의 남동생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대. 사람들은 그게 충격 때문이라면서 카운티 사무소에서 정신과 의사가 오기를 바라나 봐. 하지만 우리한테라면 입을 열어주지 않을까? 우린 경찰처럼 무섭지 않잖아. 괜찮을 것 같아. 그나저나 어딘데? 그 아이를 어떻게 찾아? 사람들이 지켜보는 중이래. 교회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더라. 그럼 가볼까? 얘기 한번 해볼게요. 할아버지, 도서관 사사에게 제출할 쪽지를 좀 써주세요. 책을 빌리고 싶어요. 제발요. 책을 빌리고 싶다고? 좋아. 책을 읽으면 세상 물정을 좀 깨우칠 수 있을지도 모르지. 오케이. 위임장이나? 새 바늘을 사는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뭘 끝까지 하는 법이 없다고 생각했구만. 그래. 뭔가를 해낸 아이에게는 칭찬을 해줘야 한다고들 생각하더구만. 하지만 난 평생 남을 칭찬해본 역사가 없기에 굳이 무리하지 않으련다. 대신에 너희 할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음반을 선물로 주마. 이걸로 너만의 컬렉션을 시작해보려무나. 첫말 길도 원피트부터니까. 와, 고마워요. 바늘 교체한 일은 무척 간단해. 직접 해라. 나는 이 나이 때 자동차 오일을 교체했었다. 가자. 자, 뭐야 이거.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야. 이럴 때가 아니고 상호작용 재생 가능하다. 기억의 야성, 타인의 기억과 생각, 창작물이 가득한 복도를 도난다렸네. 거기서 나는 나의 진정한 자아를 찾고 있다네. 오, 노래 자체가 바뀌었다. 아, 네, 밖에 나오면 바뀌네, 다시. 얘기해볼까? 놀이터에 있다 그랬지. 얘기 한번 해볼게요. 안녕, 케빈. 좀 어떠니? 괜찮아. 이거 봐라. 요요야. 야, 요요를 들고 있으면 멋있어 보일 것 같니? 이거 뭐라고?
응, 3일 내내 연습만 했거든. 그나저나 나한테 바라는 게 뭐야? 네 눈알을 찾는 중이야. 마지막으로 봤을 때 어디로 가는 중이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 좋아. 두 사람은 착한 것 같네. 그날 누나는 숨바꼭질하는 중에 집으로 갑자기 뛰어가서는 그동안 모은 구슬과 견과류를 몽땅 양손에 쥐고는 그 이상한 집에 있는 할머니들한테 가져갔어. 필로씨랑 크로씨 말이니? 응, 맞아. 우린 종종 과자랑 잡동사니를 바꾸거든. 누나는 멋지게 숨고 싶었고 과자를 한가득 먹고 싶어 했어. 그게 다야. 케빈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케빈을 찾았고 수상한 집을 한번 들러봐야겠죠. 잠깐만. 가기 전에 여기 들려서 한번 말좀 해볼게요. 피터슨네. 그야 마라. 피턴스지. 피턴슨 부인. 혹시 집에 계세요? 누구지? 그냥 동네 여자예요. 폐쇄된 야구장 열쇠를 갖고 계신다고 해서요. 응, 호기심 넘치는 아이로구나. 그래, 열쇠가 있긴 한다. 왜 그러니? 안에 들어가서 놀려고요. 오호, 당연히 그렇겠지. 애들이야, 노는 게 일이니까. 자, 받으려무라. 애들이 다시 구장에서 뛰어놀게 해주렴. 흐흐. 뭐지? 뭔가 이상한데? 일단은 야구장 문을 열고, 야구바타 친구가 사라지면은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열쇠 따. 왔다, 왔다. 야구빠따. 우와, 구장을 열었구나. 고마워. 하지만, 천만에, 하지만 뭐. 저기서 뭔가 소름 끼치는 느낌이 들지 않니? 달려가서 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솔직히 이게 맞나 싶어. 늘 여기가 끔찍하다는 이야기만 듣고 진땐 좀. 내게 맡겨. 뭔가 도와줄 일은 없을까? 약속이나 시키면 돼. 아끼는 배트 준다면서. 아, 그렇지. 여기 있어. 그러면 난 집에서 기다릴게. 구닥다리 야구방. 오, 야, 잠깐만. 이거 무기인데? 장비. 목검. 공격력 20, 정확성 90, 비판적 15, 기절 초래 10. 아, 얘는 기절이 겁나 높네. 공격력이 좀. 얘 한번 바꿔보자. 시카고 패. 이유용의 장비 없고. 야, 얘는 총도 가지고 있네. 일단 가. 오, 야, 이상한 애 있다, 저거. 악마, 악마. 아! 자식이, 나 야구빠따 들고 있어. 대장이 싸우는 법을 가르치려서 왔는데 이미 각오가 다 됐나 봐. 그 마음가짐을 잊지 말렴. 자, 일단 시작해봐. 내가 차근차근 다 설명해 줄 테니까. 근접. 근접만큼 효과적인 것도 없지. 하지만 표적이 앞에 동료 악마가 있을 때는 근접공격이 통하지 않으니 조심하도록 해. 또한 근접공격 데미지는 레벨에 따라 증가하지 않아. 즉, 강해지려면 더 멋진 무기를 찾아서 장착해야 한다는 뜻이야. 기절! 악마여. 아유, 치우네? 그래서 우리 대장이 수호자를 준 거거든? 전투 중에 수호자를 소환하면 마법 주문을 구사할 수 있단다. 마법 주문은 MP 소모를 소모하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공격 방식이야. 특히 마법력은 레벨이 오를수록 증가하거든. 너도 공격! 아씨. 너무 약한데? 야, 얘 피가. 잠깐만. 기절 한번더 시켜? 기절. 아, 기절이래. 화상. 야, 적에게 불을 붙였구나. 이제 이 녀석은 불이 꺼질 때까지 매턴 피해를 입게 될 거야.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사실이 있어. 화상을 입은 악마는 감정과 빈혈 주문의 두 배의 피해를 입는 것이지. 이제 잘 알겠지? 수호자를 활용해서 마법 주문을 구사하는 것이요. 단순히 치고받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걸. 죽어라. 여식. 화상이죠? 제대로 맛좀 보여줘. 그러려고 녀석한테 화상을 입힌 거잖아. 그렇지? 죽어라. 잠깐만. 한번 치유 한번 해볼게요. 힐. 아, 둘한테 이게 들어가네. 아이, 죽어라. 에밀리, 레벨업. 레벨 2 됐다. 근접 공격 13. 연소. 노블 피스트 3레벨. 마력이랑 민첩성이랑 행운 증가. 대차는 은돈장. 오케이. 애들 들어온다. 야구장 이어캐스트 깼고요.
이제 어디로 가볼 거냐? 저 아래쪽 그 낡은 집으로 가면 되거든.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계세요? 문이 열렸으니 그냥 들어가자. 아마도 귀가 어두울 테니. 아니, 어둡기는커녕 다 들릴걸? 이렇게 해서 머리를 부딪혀보렴. 이건 도대체 누구래? 얘들아, 우리 마법이 무섭지 않니? 안녕하세요? 전 근처에 사는 레모나라고요. 오, 레모나, 그래, 안녕. 그리고 네 옆에 있는 이 아가씨는? 안녕하세요, 전 에밀리예요. 여름방학 동안 할아버지 집에서 지내러 왔어요. 이렇게 해서 인사도 하고 소개도 해줘서 고맙지만 지금은 썩 좋은 때가 아닌 듯 하구나. 그래, 지금 무슨 일이 좀 있어서 말이다. 실종된 여자의 세라의 동생인 케빈이 그러던데요. 지난번에 세라가 여기로 오는 거 봤대요. 나를 찾고 있지? 그 아이가 견과류와 구슬 모은 걸 갖고 와서는 가자와 바꿔 갔단다. 가방 하나를 통째로 넘겼지. 그랬더니 놀러 나가더구나. 아마도 뒷마당을 통해서 나갔을 테지. 추적하는 방법을 안다면 그 아이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거란다. 그럼 이제 실례하면 우리는 뭔가를 하던 중이었거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혹시라도 흥미났다면 내일 다시 오려구나. 다 보여줄 테니까. 너희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뭔가 오싹하네? 세라를 찾은 후에 다시 와보는 게 낫겠어. 이렇게 가볼게요. 행운을 빌마. 세라가 무사했으면 좋겠구나. 에밀리, 잠깐만. 우리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노력하는 중이거든? 응, 그렇지? 이상한 걸 물어봐서 미안한데 우리 친구가 어때? 하하, 물론이지. 그럼 함께 위대한 업적을 세우러 떠나보실까? 너 정말 멋있었어. 고통의 전환, 체능력, 데미지를 입으면 최대 SP의 10%가 회복됩니다. 오, 레머나 레베로. 전략적 후퇴. 지금은 저기 쪽으로 가면 되겠죠? 가봅시다. 봐, 옷 옆에 울타리에 천 조각이 걸려있어. 주변에 작은 과자가 놓여있지? 내 생각에는 세라의 가방에서 떨어져 나온 것 같아. 다행이다. 과자 자국이야. 세라의 행방은 금방 찾을 수 있겠어. 이거거든? 이 사탕? 그래서 왼쪽으로 가서 여기로 와. 여기로 와서 이쪽으로 와서 어머, 안 돼. 저 개가 과자를 먹으려고 하잖아. 멍청한 개 같으니. 야, 너. 네발 달린 멍청아. 방금 너 때문에 실종된 한 여자의 운명에 박살났어. 이제 영영 못 찾을 거라고.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길을 잃었거든. 뭐야? 강아지가 말을 하는데? 하지만 아무도 날 찾지 않지. 맛있는 걸로 우울함을 달래고 싶으니 그냥 가만히 좀 놔두지 않을래? 어렵시오? 방금 저기가 말한 거 맞지? 그런 거 같아. 잠깐. 머릿속을 좀 정리해. 아니야. 혹시 아까 뭘 잘못 먹은 게 아닐까? 왜 이렇게 놀라니? 내 예전 주인은 내가 말 걸어 언제나 다 이해해줬는데. 아, 잠시만. 내 말을 이해한 건 주인분이었어. 너희들은 누구니? 농담 아니야. 내가 뭐. 난 휴고야. 이걸 대신 할 만한 걸 준다면 관두도록 할게. 알아서 다른 걸 찾아서 먹여줄게. 하지만 중요한 일부터 끝마치고 나서 가자. 우린 실종자 소녀를 찾고 있어. 악마가 데려갔지. 방금 과자 한 통을 먹어치웠으니 지금 당장은 배가 든든할 테지. 세라를 구하러 가야 해. 그나저나 너도 데리고 가줘. 그 아이를 구하는데 도움이 될 테니까. 하지만 네가 과자를 먹은 탓에 추적을 망쳤는걸? 찢어진 가방 조각이 있어. 어디로 가면 될지 알겠니? 물론. 오, 야, 냄새 맡고 가는 거야? 여기서 뭔가 냄새가 나. 계속 따라가야 해. 박물관 아니야, 여기? 냄새는 여기서 끝났어. 아니네. 도서관이네. 이제 어떻게? 오! 아, 동생 왔다. 아, 체스터. 여름에 도서관에서 뭘 하는 거야? 너내 동생 체스터 맞냐? 셋을 따라왔거든. 너무 심심해서. 정말, 너 무슨 얘가 낄 때, 빠질 때 구분을 못하니? 부탁이야, 누나. 나도 좀 끼워줘. 아무래도 투표해야겠네. 나 반대.
한 세력이 더 있는 편이 낫지. 난 천상현 표. 알았어. 다만 꼭 붙어 다녀야 해. 그리고 막 놀래고 그러면 안 돼. 쟤 메롱이다. 야, 이제 호루라기 불러서 가네. 근데 애들 왜 이렇게 차분하냐? 오, 씨, 이상해. 우와. 이게 대체. 얘 어디야? 야호! 다른 세상이네. 다른 세상? 그럼 잘못 짚었다. 한참 잘못 짚었어. 그나저나, 넌 무슨 얘가 요만큼도 놀랄 줄 모르냐? 왜 놀라야 하는데? 몸을 감양하며 한평생을 살아온 나인걸. 이야, 뭔가, 뭔기가 완성한 느낌인가? 하지만, 감히 한마디 하자면, 여긴 어딘가 사악하고 위험해 보여. 혹시 베테랑 코기에 조언이 필요하니? 조언이라면 환영이야. 잘 알지는 못해. 하지만 나만큼 살다 보면 패턴 같은 게 보이기 시작한달까? 어디 보자. 휴고 규칙제. 뭐야, 저거. 13194항. 미제 던전에 있을 경우, 그래. 이 항목이 적절할 듯 하네. 허우야 갈증을 덜어줄 보급품은 대개 이렇게 생긴 상자에서 찾을 수 있어. 있는 이유는 나도 잘 몰라. 이 규칙대로 해서 잘못된 적은 한 번도 본적 없어. 던전을 빠져나가는 방법은 어떨까? 특징적이지 않은 물체를 찾아야 해. 가령 이 공중전화처럼 어떤 원리인지는 몰라도 이러한 물체와 던전은 현실 세계가 이어진 것 같아. 여기 있으면 위험할까? 내 젖은 코를 걸고 장담할 수 있어.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느낌이 와. 온몸에 털이 찌릿찌릿한 게 감이 딱 온다고. 이 악마 같은 것들 때문에 머리가 핑핑 돌것 같아. 임무정에 딱딱함 못하면 못 써. 집중, 집중. 하긴, 테라를 구해야 하니까.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까지 다 찍어내 죽어서 안 돼.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상황에 맞춰 행동해야 한다고 봐. 혹시 몰라서 장난감 상단점을 갖고 왔어. 얘가 어머할게. 이 상자를 열어볼까? 귀중한 것들이 있을지도 몰라. 리바이브 주사. 부활이네. 구겨진 티셔츠. 얘는 좀 요긴하게 쓸것 같은데. 구겨진 티셔츠. 방어력 해필. 지금 그리고 도서관 아래 세상 1층이네요. 누나 어디 가려는 거야? 이제 막 짐을 쓰던 참인데. 내려가면 어떡하자는 거야? 세라를 구할 방법을 생각해내야지. 아, 여기가 나가는 길인가 봐. 가자. 나의 종려, 열쇠를 지킬지어다. 누구도 그 가엾은 아이를 다시는 방해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네 열쇠는 지하실에 숨겨라. 어두운 통로 사이에 있으면 쉽게 눈에 띄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네 열쇠는 전시장에서 지키도록 서둘러라. 얼른 움직여. 얼마 안 있으면 누구도 그 가엾은 소녀를 다시는 방해하지 못할 터. 그때까지 나는 지켜보리라. 뭐야, 사라졌네. 즉, 그 여자애를 구하려면 열쇠 두 개가 필요하단 말이로군. 그 악마들 머리가 불타고 있어서 되게 진지해 보이던걸? 그나저나 체스터에게는 수호 악마가 없잖아. 그리고 휴고는 걔들은 어떻지? 수호 악마를 지닐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너보다 아는 게 없어. 어쩌면 루시퍼의 계약이 모든 동력에 적용되지 않으려나? 아직 안 읽어봤니? 그래서 사본이 따로 있는지조차 모르겠는걸? 오케이. 한번 가보자고. 잠겼네. 자물쇠 따기로 열수 있을지도 몰라. 있을 것 같아? 책 있다. 스티커 메모로 불태워라고 적혀 있어. 소름 돋네. 낡은 여행 안내서. 반대편에서 잠겼고. 여보, 우리 밖에 못 나간 지 벌써 석 달째예요. 언제까지 버스와 함께 이 빌어먹을 트레일러에서 앉아 종일 지치다거리나 해야 하죠? 이런 인생을 약속하지 않았잖아요. 얘또 야간 근무야? 하, 당신은 야간 근무를 스트립바에서 해요?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과거인가? 상호작용. 보라색 꽃병. 의료팩. 괴물이다.
상자. 돈이랑 박하사탕. 다시 나왔다. 이동. 상호작용. 메스. 냐. 이상한 동전.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블룸타운 어디 프론트 스토리 마치도록 할게요. 신기했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바이바이.